늦가을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남은 한 주간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새벽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 자체는 9도로 예상되지만 바람이 무척이나 강해 에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내륙은 5도 아래를 보이고 있고요. 해안 지역들도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9도, 양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1월에는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